오늘은 속초 중앙시장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는 마늘 오란다 강정을 따라쟁이 한번 해볼 거예요.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정 만드는 걸 배웠는데 그거를 응용해서 해봤더니 지인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셔서 용기를 얻어서 한번 해보게 됐어요. 강정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가 필요하잖아요. 소스는 물 1, 설탕 3, 그리고 물엿을 쓰는데요. 물엿은 꼭 메가 물엿을 쓰셔야 돼요. 메가 물엿 9, 이렇게 비율이 됩니다.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물 하나, 설탕 3, 물엿이 9인데요. 이 물엿 같은 경우는 계량하기가 정말 어렵죠. 그래서 할 때마다 수저를 깨끗이 해서 하나, 깨끗이 해서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서 저울 위에 그릇을 놓고 이렇게 물엿을 한 큰술을 제가 떴어요. 얘를 계량을 해보면 이 속에 것까지 다 긁어서 계량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이게 쌓이면 정말 엄청난 양이 돼서 이 맛과 농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한 큰술에 23g이 나왔어요. 23g이면 9개를 곱해서 한꺼번에 계량을 해주시는 것이 더 착오가 없더라고요. 23 곱하기 9를 하게 되면 207g이 나와요. 그러면 207g을 담아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207g을 맞춰줬어요. 이렇게 해야지 큰 오차가 없어서 나중에 많이 하거나 할때 착오가 없더라고요. 특히 물엿은 이런 식으로 계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오차가 적더라고요. 메가 물엿 9큰술. 양에 해당하는 207g을 넣도록 할게요. 잘 긁어서 넣어주셔야 돼요. 이 메가 물엿은 조금만 덜 들어가도 1g이 금방 차이가 나거든요. 이렇게 끓여줄 때 얘들이 다 녹아서 하루를 끓으면 조리는 형식으로 오래 두는 게 아니라 꺼주시면 돼요. 이렇게 파르르 끓으면 소금 한 꼬집만 넣어서 불을 꺼줍니다. 오란다 주 재료인 오란다를 4컵, 제가 가진 오란다가 4컵이 살짝 넘네요. 4컵하고 요만큼 물더 넣었어요. 그런 다음에 마늘 크런치를 4분의 1컵, 고소한 땅콩 4분의 1컵 얼추 섞어주고요. 강정 소스를 한 국자, 이한 국자는 대략 40ml 정도 돼요. 이거 역시 국자에서 이렇게 싹싹 긁어줘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 양이 진짜 달라지거든요.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계량을 하지 않고 눈대중만 하셔도 잘 하실 수 있는데 배운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처음에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 정량을 맞춰주시는 게 좋으세요. 제가 약간 오란다가 좀 많았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살짝 넉넉하게 3분의 1 국자 정도 더 넣어주는 게 좋으세요. 얘 역시 싹싹 긁어서. 그리고 불을 켜고 파르르 끓으면 재료들을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재료들을 넣어서 불을 약불로 줄이고 그 상태에서 섞어주시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. 근데 제가 한 레시피보다 약간 더 말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탕량을 줄이시면 좋으세요. 그러면 파삭한 감보다는 좀 말랑한 감으로 더 가까워지거든요.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골고루 물엿이 다 묻혀졌죠. 이 물엿이 너무 부족해도 나중에 떨어지거든요. 잘된것 같아요. 틀에다가 식용유를 좀 뿌려서 이 아이들을 넣어줄게요. 이런 틀이 없으시면
그냥 일반 접시나 아니면은 그 쟁반 같은 거 있죠? 약간 높이가 있는 거기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. 굳이 이틀 이거를 하려고 사지 않으셔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시거든요. 이 끝에부터 넣어주세요. 이 끝을 처음에 채워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 끝은 잘 차지 않거든요. 모양을 잡으시려면 이네 모서리부터 넣어주시고, 그리고 옆에 면도 솔솔솔 채워주시고요. 손에 물이나 기름을 살짝 묻히셔서 어느 틀을 사용하시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을 먼저 채워주시는 게 나중에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밀대로 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쏙쏙 들어가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해도 부서지지 않아요. 비닐을 씌워서 한번 밀어준 뒤에 벗겨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이 오란다가 밖으로 튀지 않고 잘 자리를 잡더라고요.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한번 뒤집어서 한번더 모양을 잡아주면 밑에 부분이었던 부분이 편편하게 예쁘게 자리를 잡았죠. 뒤집어서 한 번만 더. 많이 하실 때는 이 과정이 필요 없으신데 이렇게 조금씩 해서 예쁘게 포장하시려면 이 과정을 해주시는 게더 모양이 예쁘세요. 이렇게 해서 굳히기 들어가겠습니다. 너무 딱딱하게 굳어도 안 되고요. 어느 정도 굳으면 잘라주는데 저는 이게 강정용으로 산 건데 이게 없으시면 그냥 일반 자나 이런 밀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잘라주셔도 괜찮으세요. 이렇게 대고 이런 식으로요. 써는 거는 슬슬슬슬 달래가면서 썰어주세요. 일부러 한입 크기로 밀대를 대고 작게 작게 잘라줬어요. 완성됐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속초 중앙시장 마늘 오란다 따라쟁이 해봤거든요. 근데 정말 맛있어요. 오랜만에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마늘 향이 나는 게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약간 짭짤한 맛도 있었잖아요. 정말 맛있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